아이, 내가 만들고도 정말 쓸데없다. 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사상 최대의 사전 판매 기록을 갱신하며 발매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었던 갤럭시 S22. 발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GOS 문제가 터져서 많은 분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폰으로 넘어가셨고,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삼성의 신뢰도에 배신감을 느끼신 분들도 또 구매 예약을 취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뭐, 물론 그래도 많이 팔렸죠. 자,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GOS를 해제할 수 있게 아주 빠르게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게임 부스터 설정에 들어가면 실험실에서 이렇게 게임 퍼포먼스 관리 이 항목이 생겨서 이제 이것을 켜주면 GOS가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리뷰어들이 이 GOS가 해제되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는지, 뭐 그래도 아이폰에는 안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저도 간단히 한번 벤치마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긱벤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하게 싱글 코어는 1200, 그리고 멀티 코어 328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문제가 되었던 벤치마크 앱을 게임으로 인식하게 만든 원신 벤치마크 앱을 돌려서 게임 성능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긱벤치 원래 앱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기 때문에 각종 지표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지난번에는 거의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걸볼수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이 벤치마크 앱은 사용할 때마다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비슷하게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능의 봉인이 풀렸는데 발열을 해결하지 못하고 발매가 된 스냅드래곤 8 1세대. 과연 그 성능을 그대로 사용하면 발열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특히 여름철에 엄청나게 아마 걱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벤치마크 결과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열이 올라가는 정도,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열을 식히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의 발열 문제,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나온 것이 갤럭시 S22이기 때문에 발열 문제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뭐또 온도에 대해서도 또 체크를 해보았죠. 자, 그러면 저도 한번 게임을 통해서 발열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신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옵션에서 GPU 워치 항목을 켜주면 간단한 정보를 게임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원신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면서 게임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34도. 네, 방금 35도로 올라갔습니다. 프레임은 39, 40. 네, 이 정도로 39, 40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프레임이 저하되거나 그런 거는 일단 온도가 올라가 보면 알겠죠. 프레임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네, 현재 2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온도는 40도. 와, 2분 만에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벌써 이쪽 면이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도 프레임은 아직까지 40프레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5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오, 44도. 이제 정말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프레임도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네, 이제 거의 10분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온도는, 네, 44도. 쿨링 장치 없이 플레이를 하면 44도, 43도 정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40에서 뭐, 더 이상 떨어지거나, 프레임 저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이 흔하게 사용되는 스마트폰용 쿨링 장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장치는 예전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었는데 배터리를 내장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온도도 나오고
보시면 펠티어 소자 뭐 그런 걸 사용해서 여기가 냉동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네 점점 내려가고 있죠. 아 정말 차갑습니다. 네 이걸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밀착을 시키고 아 문제가 이제 보시면 네 이쪽 면이 훨씬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쿨링 장치가 이쪽에 가깝게 붙어야 되는데 뭐 카메라가 요즘 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쪽에 위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온도도 올라가죠. 네 이런 장치를 통해서 게임을 하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온도는 금세 3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다시 타이머를 작동을 시키고 네 10분 정도 게임을 더 해봤는데 온도는 38도 정도면 약간 그냥 뭐 미지근한 느낌 뭐 그 정도 게임하는데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조금 더 떨어지진 않네요 이거 가지고도 15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온도는 39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44도, 45도 이 정도면은 너무 뜨거워서 뭐 저온 화상의 위험도 있고 게임할 때 불쾌한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면 그냥 일상적인 사용에도 뭐 대부분의 폰에서 발생하는 열이기 때문에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보다 좀 더 극단적인 쿨링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이번 시간에 갤럭시 22용 극단적인 쿨링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뒷면은 온도가 지금 16도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질 않죠. 여기는 지금 보시면 네, 32도, 39도 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쿨링 팬이 이쪽에 위치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 정도 온도로 만족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39도 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자 그럼 한번 PC에 사용되는 순행식 쿨링팬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도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렴한 PC용 순행 쿨러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케이스를 하나 마련해서 케이스 뚫은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그냥 간단하게 글루건으로 붙여서 뭐 이걸 뭐 어디다 팔 것도 아니고 저만 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음파 커터를 사용을 하는데 초음파 커터가 없으신 분들은 커터칼을 불에 가열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아서 살짝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초음파 커터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녹습니다. 그래서 뭐 깨끗하게 절단이 안 됩니다. 절단은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깨끗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후가공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적당히 들어맞게 잘 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폰을 넣은 상태로 밀착되게 만들고 그리고 글루건으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부착이 되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썩 보기 좋진 않지만 자 이렇게 부착이 되었고 이제 전원 작업을 할 텐데 이렇게 세 개의 케이블에 전원을 공급하면 됩니다. 전원은 원래 12V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대한 방열판을 스마트폰을 시키는데 사용하는데 뭐 굳이 12V까지 필요 없고 5V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USB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5V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핀 같은 데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핀을 이용해서 네, 케이블 절단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갤럭시 S21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써멀까지 발라주고 가운데 부분 정도만 발라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완벽하죠. 자, 이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삼성이네. 네, 풍량은 딱 적당합니다. 뭐 5V로 하니까 딱 적당한 양의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액체가 순환되는 소리도 나고 있고. 자, 이제 타이머를 켜고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도는 32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거의 20분 정도 이제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과연 온도는 38도. 아, 네, 이걸 사용했을 때랑 별 차이가 없네요. 네, 온도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5도 정도. 구조적으로 CPU의 열이 폰 전체로 퍼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했던 이런 제품,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PC용 쿨러를 사용을 해도 열이 다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결국 뭐 이 온도는 CPU 온도만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베이퍼 챔버가 있는 울트라의 경우 뭐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열은 38도에서 9도 정도, 뭐 이 정도까지 밖에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저의 이 쓸모없는 DIY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스로틀링은 거의 걸리지 않고 40도를 일단 안 넘어가기 때문에 뭐 1시간 정도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지만, 네, 재미가 없어서 도저히 1시간은 못할 것 같고, 젤다의 전설 야숨은 끝까지 다 깼는데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네,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봤는데, 이러한 PC용 순행식 쿨러를 뭐 이런 식으로 휴대기기에 쿨링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도 돌릴 수 있다는 거, 뭐 이 정도를 알려드린 DIY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겨워서 더 이상 못하겠고 제가 주로 하던 게임들을 해야 되겠죠. 네, 한번 세팅을 해서 이 상태로 에뮬레이터 게임들을 한번 실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타입 허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 HDMI 단자를 모니터에 연결하고, 그리고 USB 허브를 통해서 아케이드 스틱의 수신기, 그리고 덱스 모드의 조작을 위해서 마우스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좀 뭐 있어 보이죠? 네. 자, 뭐 게임을 위해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게임을 풀로 돌릴 시에 폰의 온도가 45도에서 50도 정도 올라가는데, 아, 그것을 막기 위해서 40도 초반대로 만들기 위해서 GOS를 적용을 했지만, 처음부터 GOS의 선택권을 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도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또 열이 40도 후반대에 달하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CPU 자체가 발열이 너무 심하고 설계 자체도 그렇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네, 삼성으로서는 뭐 다음 제품에 사활을 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뭐 이렇게 기왕에 사서 뭐 몇 년 더 써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게임을 정말 좋아하신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 사서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쓸모없는 짓이고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갤럭시 S22 GOS를 해제했을 경우 생기는 발열, 그것을 얼마만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정말 쓸모없는 짓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GOS가 걸려 있었을 때도 God of War 2는 정말 잘 돌아갔고, 철권 태그의 경우에는 약간의 렉이 좀 있었죠. 버처 파이터 4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원활하게 실행이 가능하니까 뭐 레트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갤럭시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뭐 아이폰에서는 아무래도 돌핀 에뮬레이터 깔기도 어렵고, 뭐 그리고 PS2 에뮬레이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에뮬레이션 고전 게임 좋아하시는 아재들은 뭐 갤럭시밖에 대안이 또 없는 게 또 문제겠네요.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평생 삼성 제품 협찬 받을 일은 없겠네. 할 수 없지 뭐.